소상공인들의 한계 상황, 정말 긴 터널과 같은데요.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와 함께 현실과 해법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일상 회복된 지 시일이 꽤 지났습니다. 어렵다는 소상공인들 여전히 많은데요. 현재 상황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현재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앵커님께서 코로나 이후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소위 최저임금 인상 이 시기부터 해서 소상공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가장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게 악순환인 것이 경기가 어려우면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소상공인이 증가하면 경쟁력 내지는 업종 간의 경쟁이 강화돼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차료, 우리가 많은 임대차 보호법 기사 등등 정책이 있습니다만 임차료 상승과 세금 부담,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물론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니면 소상공인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상공인들의 이제 어려움이 지속이 될까? 대책에 좀 보완해야 될 점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책의 효과성, 체감도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현금 내지는 현물 지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장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원이 중단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측면은 소상공인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괴리가 있는 지원 정책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업을 한다든지 더군다나 스타트업 이런 것들, 벤처기업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들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의 미래지향적인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미래적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아니면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에 너무 강하게 집중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 이런 정책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할까요? 이 바람직한 지원 정책 어떻게 진행돼야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계속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 너무 한 업종에, 한 유사 업종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 업종별 집중 규모 아니면 적정 규모를 좀 파악하고 이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말하면 한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분산되고 그 과대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아니면 소상공인 자체적인 역량 강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하고요. 물론 이런 두 가지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어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교육이라는 부분, 내지는 소상공인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